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노명선 이완규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180페이지 제4장 대인적 강제 처분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서설. 사마열혈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 최소한 도의 강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처분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먼저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이를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하에는 강제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강제수사의 방법으로는 크게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나뉘고 대인적 처분은 체포와 구속으로 대별하여 체포는 통상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 한편 대물적 처분으로는 영장이나 압수수색의 검증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1번에 타인이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내에서의 피해자 수색,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영장주의고 영장주의,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 강제처분, 새로운 형태 수사 있고 원칙은 다 이렇게 있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